지금까지 리뷰한 대형 에어 텐트들 모두 혼자서 설치했습니다. 자동 펌프 덕분이죠. 쿠디 제품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크기는 더 작아지고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배터리는 여전히 오래가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기능도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공기압 유지 기능. 텐트를 사용하는 동안 에어폴트의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무너짐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에어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텐트 사용자, 특히 에어텐트로 장박하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인 쿠디 무선 전동 펌프를 리뷰하겠습니다. 제품을 소개하기 전 고압 펌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텐트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최소 5psi의 압력이 필요한데 저렴한 펌프는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넣지 못해요.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수동 펌프로 마무리를 해야 하죠. 반면 고압 펌프를 사용하면 제가 설정한 압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기를 밀어 넣습니다. 중간에 텐트를 살짝 세워주기만 하면 되죠. 여자 혼자서 대형 에어텐트를 쉽게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압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약 1.6kg. 예쁜 카키색 가방에 펌프와 모든 구성품들이 들어있어서 캠핑에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굉장히 컴팩트해졌고 색상도 예뻐졌습니다. 위에는 쿠디 로고, 바닥에는 안정적인 거치에 필요한 고무, 뒤에는 공기 주입, 흡입 라인, 전원을 켜면 사용하기 편하게 LED가 들어오고 펌프 작동 버튼, 그리고 화살표 버튼으로 압력을 설정합니다. 오른쪽에 1, 2, 3번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압력을 미리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노즐은 총 3개, 모든 에어텐트에 맞는 표준 사이즈, 쿠디 전용, 공기 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하는 것이 좋아요. 에어텐트가 쿠디 제품이 아니라면 이 두 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쿠디 전용 노즐은 사용할 일이 없어요. 쿠디 텐트를 사용한다면 셋 다 사용해도 되지만 이 두 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쿠디 텐트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호스를 연결해주고 표준 사이즈의 노즐을 결합해 텐트에 꽂아줍니다. 전원을 켜주고 펌프 작동. 대부분의 에어텐트는 적정 공기압이 5psi 정도입니다. 5psi로 한번 설정해두면 특별한 상황 말고는 변경할 일이 없어요. 공기가 빠르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압력이 걸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폴대 내부의 압력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쿠디 신형 펌프의 장점. 이전 모델의 쿠디 펌프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고압 펌프들은 압력을 올리는 구간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펌프는 압력을 올리는 구간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정한 5psi에 도달하면 기계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텐트가 완성되면 펌프가 꺼지는 거죠. 이번에는 폴대의 잔여 공기를 펌프로 빼보겠습니다. 먼저 밸브를 열어 1차적으로 공기를 빼내고 호스를 바람에 들어간 쪽에 결합. 공기 뺄 때 사용하는 노즐 결합. 밸브에 연결시켜주면 폴대에 남아있는 잔여 공기를 최대한 뺄 수 있습니다. 쿠디 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공기압 유지 기능, 주입과 흡입, 그리고 유지까지 되는 펌프는 쿠디 제품이 세계 최초입니다. 쿠디 전용 노즐을 텐트 밸브에 결합하고 펌프 호스를 연결. 펌프, 호스, 텐트가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시켜 텐트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는 펌프를 제거하지 않고 결합된 상태 그대로 두세요. 폴대에 공기압이 빠졌을 때 펌프가 자동으로 공기를 채워줍니다. 에어튜브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압이 떨어지고 중간에 공기를 채워넣지 않으면 텐트가 무너지기도 하죠. 쿠디 신형 펌프를 사용하면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분마다 공기압을 체크해서 부족하면 자동으로 공기를 넣어주기 때문이죠.
방금 설명한 기능은 테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디 텐트에 들어가는 폴대와 동일한 에어폴대에 쿠디 전용 노즐을 이용해서 펌프를 결합했습니다. 펌프 작동. 공기가 빠르게 들어갔고 펌프 소음이 줄어들면서 압력을 높이고 5psi에 도달 후 펌프 작동 멈춤. 이제 폴대의 바람을 조금씩 빼기 위해 바늘로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압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20분 뒤 설정된 압력보다 0.8psi 이하로 떨어지면 에어가 자동으로 보충됩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2차로 에어 보충. 다시 20분 뒤에 3차까지 채워 넣으면 경고음과 함께 경고화면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바람 빠짐으로 AS를 권장하는 신호로 보면 되고 이 상태에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경고가 없어지면서 다시 감지 모드가 됩니다. 캠핑하는 중에 폴대에 손상이 있어도 심각한 손상만 아니라면 펌프가 계속해서 바람을 넣어주기 때문에 캠핑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바늘로 구멍을 냈는데 만약 이보다 큰 손상으로 2psi 이상의 압력이 떨어졌다면 3일까지 체크하지 않고 바로 경고음과 함께 경고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AS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 뮤즈 기능은 장박하는 캠퍼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장박은 항상 텐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캠핑장이 없을 때 텐트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쿠디 펌프를 그냥 연결만 해두면 내가 없을 때도 폴대의 공기압을 계속 관리해줍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장박으로 에어텐트 사용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펌프의 배터리 용량은 5200mAh, 완충에 약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완충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시켜봤는데 약 40분 정도 작동되더라고요. 고압으로 들어갈 때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40분까지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형 에어텐트 3-4번은 충분히 넣을 정도의 넉넉한 사용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디 웨이브 정도의 사이즈는 10번도 넘게 넣을 수 있어요. 장박을 사용할 때도 배터리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텐트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전동 펌프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소형 텐트에는 필요 없고 에어텐트가 작으면 수동이 최고입니다. 웨이브나 쿠디 8.0과 같은 중형급의 텐트에는 추천합니다. 이 정도 되면 텐트 무게가 20kg가 넘고 텐트 무게에서 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고압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쿠디 13.6, 파밀리아와 같은 대형 텐트에는 강추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텐트에는 고압 펌프 유무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폴대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압력 변화도 더 많이 발생해서 공기압 유지 기능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 펌프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